다음은 스쿼트 하체 운동입니다.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 근육 운동인데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어깨 너비보다 한 발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다음 양쪽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왼발은 11시 방향, 오른발은 1시 방향 정도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팔은 이렇게 포개서 팔꿈치가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게끔 높이 들어주시고, 앉을 때는 엉덩이 높이 정도까지 앉았다가 호흡 내쉬면서 일어서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서고. 자, 앉을 때에는 중요한 건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게 앉으면은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서 무릎이 앞으로 안 나가게 앉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앉을 때 이렇게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엉덩이가 앞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도 무릎이 앞으로 나오게 돼서 무릎에도 안 좋고 또 허리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뒤로 최대한 빼주면서 고개 들고 가슴을 펴는 느낌으로, 그래서 등이 똑바로 펴지고 엉덩이가 뒤로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로 앉았다가 호흡 내쉬면서 일어서고, 앉았다 일어서고. 자, 스쿼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런지. 런지는 이렇게 양발을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리고 발끝을 정면으로 똑바로 11자로 놓고 서서 상체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고 왼발부터 앞으로 한 발 나가서 양다리가 90도가 되게 앉았다가 앞발로 밀어내서 다시 제자리. 다음 오른발 다시 제자리.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주의사항은 스쿼트하고 마찬가지로 한쪽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뒷다리가 펴지게 되면 이쪽 무릎에만 체중이 과도하게 실려서 이쪽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양다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상체 똑바로 세워서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밀어내면서 제자리. 다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